씨바 반갑습니다. 지난번 영상 반응이 기대보다 좋았어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 페이스면 잘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협찬 영상입니다. 소정의 제작비를 받고 제품을 제공받아서 제작되는 영상이지요. 그런데 어차피 비용은 아토가 받는 거지 제가 받는 건 아니라서 저한테는 협찬이건 아니건 뭐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대로 화이팅 하면서 제 마음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제품은 커세어 벤젠 RGB Pro SL DDR4 3632GB 메모리 키카 MP600 Pro M.2 SSD입니다. 자, 먼저 패키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징 겉면을 보면 3600MHz 클럭 스피드의 16GB 두 장으로 구성된 32GB 용량의 키트입니다. 인텔이랑 AMD 시스템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아토가 언박할 때 쓰길래 우와 했었는데 이거 막상 써보니까 아무래도 이거 쓰는 거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걸 왜 어떻게 언박했을 생각을 했을까? 저 약간 좀 머릿속이 좀 잘못됐어. 자, 특별할 건 없습니다. 딱 메모리 두 장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PCI Express 4.0을 지원하는 커세어 M.2 SSD MP600 Pro입니다. 이것도 패키징 내용물은 M.2와 가이드 및 보증서가 전부입니다. 메모리랑 M.2 뭐 다 보니까 패키징 언박 뭐 별 거 없네요. 커세어는 키보드나 마우스 주변 기기 브랜드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회사가 알고 보면 문어발식으로 이것저것 뭐 많이 내놓는 회사예요. 그렇다고 해서 허접하게 내놓는 건 아니고 또 보면 뭐 다 단단하게 잘 나옵니다. 자, 메모리도 지금 보여드리는 벤젠스 말고도 우리 가슴이 웅장해지는 도미네이터 있죠. 저희 러비다투 채널의 방송 송출용 PC에도 도미네이터 32GB가 장착되어 있고 편집용 PC에는 벤젠스 128GB를 어우 대단한데 이 장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M.2나 메모리 리뷰 아토가 예전에 한 거 봤는데 쓸데없이 너무 길어. 바빠 죽겠는데 누가 그렇게 긴 걸 봐. 자, 리뷰는 깔끔하게 맞잖아. 무시 중원디. 일단 메모리 특징이라고 하면 커세어 RGB란 방열판이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고 커세어 IQ 및 메인보드와 RGB 연동 호환성 둘 수 있겠지요. 그렇죠. 어때요? 간단하죠. 그리고 이건 16GB 모듈 두 장으로 구성된 32GB 용량이라서 일반적인 PC 사용자 대상이기보다는 그래픽 작업 혹은 방송용 PC 또는 영상 편집용 PC에 잘 어울리는 모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맞죠? 메모리 스펙은 3600MHz, 램 타이밍은 18, 22, 22, 42. 스펙만 두고 보면 쏘쏘한데 용량이 32GB인 걸 생각해보면 또 준수합니다. 해외 리뷰를 보면 삼성 B다이를 탑재한 것으로 나오는데 제가 리뷰한 녀석은 마이크론 B다이를 탑재했습니다. 자, 테스트해봐야 되겠죠. 인텔은 Z590의 11900K 시스템 그리고 AMD는 X570의 5800X 시스템을 장착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3600MHz 클럭 설정은 인텔이나 라이젠이나 아주 쉽게 한 방에 푹푹푹 들어갑니다. 개가 쉽다고 하는데 사람이 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이건 말 다 했지. 자, 좀 전문적으로 이야기해보면 라이젠 시스템은 인피니티 패브릭 1800MHz 클럭에서 1:1 동기화 세팅 다 선호하시죠? 그러니까 이 메모리는 AMD 시스템에 좀 더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때요? 좀 전문적으로 보였죠? 예. 자, 이왕 전문적으로 보인 김에 오버클럭 테스트도 좀 해봤습니다. 기본 세팅은 그대로 유지한 채 클럭 스피드만 올려가지고 오버클럭 헤드룸 체크를 해봤는데 라이젠 시스템에서 4000MHz까지 그리고 인텔 시스템도 4000MHz까지 확인했습니다. 뭐 램타를 푼다든지 전압을 더 준다든지 하면 좀 더 올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수율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딱 이거다라고 정해서 말하기는 어렵겠죠. 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서도 수율 개념을 모르고 그냥 이것 봐라 나는 여기까지 오버된다 너는 왜 안 되는데 이상하네 이딴 소리 짓거리는 시기도 있었는데 이거 진짜 무식한 거예요. 오버는 수율 따라 복불복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메모리 이름에도 RGB가 들어갔는데 빼먹으면 섭하겠죠. 그냥 꽂아서 써도 이쁩니다. 아주 이뻐. 뭐 메모리는 뭐 더 없습니다. 딱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M.2 봅시다. 인텔은 11세대 로켓레이크가 출시되면서 PCI 스펙 4.0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쓸만한 건 아직까지 M.2 뿐이에요. 그리고 PCI 스펙 4.0을 지원하는 M.2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뭐니 해도 속도죠. 이 스피드. 예, 그냥 속도. 이 미친 듯한 속도. 이 속도가 핵심입니다. 자, 일반적인 SSD의 읽기 평균 속도가 초당 500MB대 그리고 PCI 스펙 3.0 버전의 M.2 SSD 평균 읽기 속도가 초당 3200MB대 그리고 PCI 스펙 4.0 버전의 M.2 SSD 1세대 모델의 평균 읽기 속도가 초당 5000MB였습니다. 엄청나죠? 이것만 해도 진짜 엄청난 겁니다. 그쵸? SSD와 비교하면 속도차가 무려 10배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모델 MP600 프로는 최대 읽기 속도가 초당 7000MB예요. 이 쓰기 속도는 초당 6550MB고요. 그리고 66만 랜덤 읽기, 80만 랜덤 쓰기, IOPS까지 이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PCI 스펙 3.0 버전의 M.2 SSD와 비교하면 무려 2배 가까운 속도 차이가 나오죠. 자, 그런데 우리는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스마트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린 생각을 좀 해봅시다. PC 쪽에서는 뭔가 좀 빠르다고 하면 함께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빠르다. 그렇지요. 빠르다는 건 열심히 일한다는 거니까 또 그만큼 열도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보시는 것처럼 두꺼운 방열판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두꺼운 방열판을 두르고 있는 만큼 속도가 스펙처럼 나와줄까요? 이것도 Z50 보드의 11900K CPU 시스템 그리고 X570 보드의 5800X CPU 시스템에서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1기 부분에서 라이젠은 7100MB까지 찍는 반면에 인텔은 7000MB대를 찍지 못했습니다. 좀 그리요. 이유가 뭘까요? 자, 온도는 센서 측정값 기준으로 최대 75도를 기록했습니다. 자, 확실히 빠른 만큼 뜨거운 녀석입니다. 그쵸? 뜨겁고 빠릅니다. 뜨겁고 빠른. 으흑! 자, 그럼 리뷰 정리하겠습니다. 핵심만 빠리빠리 정리해볼게요. 일단 3600MHz의 메모리 클럭 속도는 빠른 속도는 맞지만 5000MHz대 클럭의 메모리도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초고속 메모리 클럭 범주에 들어가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초고속 메모리 뭐 이렇게 말하면 그냥 좀 한 대 맞아야 돼요. 자, 하지만 대용량 메모리 구성을 원하는 사용자들에게는 고클럭 메모리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고클럭 메모리는 대부분 듀얼 구성 그리고 16GB까지가 한계점이에요. 자, 가격은 오픈마켓 기준으로 30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와 비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에이 설마 커세어 제품인데 가성비를 기대한 건 아니겠지요. 하지만 커세어 메모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마감도나 신뢰성을 감안하고 또 특유의 RGB 감성 생각한다면 이 정도 제품군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있어서는 꽤 밸런스 잘 잡힌 제품 중 하나라고 참고할 수 있는 메모리는 맞습니다. 자, 어차피 이건 감성과 성능 사이에서 어떤 그 밸런스적인 그 느낌적인 느낌을 찾는 사람들이 구매하는 제품이라고 하면 그 느낌적인 느낌. 아, 그래요. 저기 있네요. 바로 앞에 있네요. 에, 아토. 아토를 떠올리면 되는 딱 너네. 그리고 MP600 프로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단점이라면 빠른 만큼 발열이 있다는 점. 그렇지만 이 방열판이 온도 제어를 상당히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가격은 제가 리뷰한 2TB 모델의 경우 61만원대. 캬, 가격 이쁘네요. 1TB 모델은 31만원대입니다. 비슷한 속도를 가진 제품 기준으로는 몇만원 비싼 편이지만 차이점이라면 요거보다 몇만원 저렴한 제품들은 방열판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 그런데 이 녀석은 방열판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풀 알루미늄의 방열판 값을 감안하고 보면 꼭 비싸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다는 거. 인정? 인정. 이 내구성에 있어서는 이전 MP600 모델보다 살짝 감소된 느낌이 있어서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내구성이 많이 떨어지는 건 또 아니에요. 일단 1400TBW와 170만 시간 작동 시간 보증에 5년 보증 기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어차피 대부분 5년 보증 기간이 먼저 없어질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70만 시간이면요. 일단 24시간 풀로 돌려도 194년이에요. 그리고 1400TBW면 하루에 100GB씩 매일매일 기록한다고 해도 38년을 기록해야 이걸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토가 만약 오늘부터 이 M.2를 쓴다. 어쩌면 아토는 이거 내구도가 다 되는 걸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토 인정? 자, 리뷰하다 보니 오늘 보여드린 이 M.2하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인텔 시스템보다는 AMD 시스템이 구축하면 참 더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혹시라도 메모리나 스토리지에서 감성 그리고 커세어의 어떤 이런 그런 것 등등 이런 것 때문에 고민 중이신 분들이 계신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확실히 커세어 좀 있는 사람들이 좀 사서 쓰는 그런 느낌. 리뷰하다 보니까 딱 드네요. 네. 이 영상이 괜찮았으면 구독은 모르겠고 그래도 좋아요라도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조회수나 반응 괜찮으면요 더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시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티저 찍어도 괜찮겠냐? 이번 영상 빠개지면 나 못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야, 근데 너 노트북? 야, 이제는 뭐 맡기는 게 점점 버라이어티해진다. 야, 근데 혹시 이거 협찬 아니냐? 야, 협찬은 네가 해. 나는 10원 하나 주는 것도 없으면서 왜 자꾸 협찬을 나한테 맡기냐?